참 요즘도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솔직한 얘기로. 아유, 내가 생각해도 참. 자, 세상은 별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, 지금. 이 컴퓨터는 사놓은 지 벌써 두세 달된것 같은데 한 열댓 번 사용했나?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에 뭐 빨래에 뭐에 늘 이렇게 바쁘고 후다닥 후다닥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. 아, 찌개라도 좀 끓여 먹고 출근하려고 지금 이렇게 바쁩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배추 이파리 넣고 이렇게 저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자, 같은 그 물인데도 이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이렇게 저 맛있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. 실제 이물을 퍼가지고 같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 시래기가 너무 많나 이거? 자, 제가 이 시래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하긴 뭐 한국 사람 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? 뭐?
일단은 된장을 풀고 쌈장도 좀 풀고 자, 사실상 온 집을 살림을 내가 다 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일거리가 많습니다. 이렇게 일거리가 많고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방도 자주 닦아야 되고 일복이 많아서
자, 별다른 거 넣지 말고, 된장하고 쌈장, 예, 그것만 이렇게 이게 풀어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것저것 잔뜩 들어가 봐야. 차일 필 이르기만 했는데 시원하게 청소 한번 했습니다. 이거